안주의 모든 것 채널 수랑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안주는 통조림 골뱅이를 이용해서 골뱅이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럼 가시죠. 통조림 골뱅이탕 재료입니다. 재료들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통조림 골뱅이는 체에 걸러 국물을 분리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물을 깔고 통조림 골뱅이와 국물을 부어줍니다. 재료가 잠길 때까지 물을 부어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손질된 채소와 소금, 후추, 투하. 세팅. 자, 여러분들도 하시죠.